안녕하세요, 고객님. 기아 더 올뉴 스포티지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카 라이프를 더욱 알차게 해드릴 사용 가이드 진행자 박하윤입니다. 차량을 인도받으신 후에 내 차에 어떤 사양이 적용되었고 또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막막하시죠? 이번 스포티지 사용 가이드는 차량 곳곳에 위치한 버튼들을 조작하였을 때 어떤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구성하여 차량을 보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을 편안하게 감상하시다 보면 스포티지의 놀라운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하시리라 자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웰컴 라이트. 웰컴 라이트는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로 차량에 접근하면 도어 손잡이 조명이 점등되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입니다. 웰컴 라이트 기능은 홈 화면을 설정, 차량, 편의 항목에서 웰컴 미러 라이트를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스마트키를 꺼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도어를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키를 휴대하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포켓 안에 손을 넣으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도어 핸들 바깥쪽에 센서 그립 터치하면 도어가 잠깁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키의 언락 버튼을 누르거나 디지털 키를 통한 스마트폰 태그 시 자동으로 열리며 기아 커넥트 앱으로 도어 잠금 해제 또는 잠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상시 수동으로 도어를 개폐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키에서 비상키를 분리한 뒤 아웃도어 핸들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비상키를 사용해 커버 밑부분에 있는 홀을 눌러 커버를 탈거합니다. 커버 탈거 후 비상키를 키 홀에 삽입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도어 잠금이 해제됩니다. 헤드램프 조작. 자동차 램프류의 올바른 사용은 타인은 물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차량의 시동을 켜면 LED DRL이 가장 먼저 점등됩니다. LED DRL은 헤드램프의 전조등이 점등되면 자동으로 감광되며 파킹 브레이크 체결 시 완전 소등되니 야간 주정차 또는 자동차 영화관 등의 이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램프류의 조작은 스티어링 휠 좌측 레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토 모드는 차량 윈드실드 하단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의 명암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헤드램프의 점등 및 소등을 수행하고 리딩 모드에서는 DRL이 감광되며 리어램프는 전체 조명이 점등됩니다. 하향등은 작동 시 헤드램프 전체 조명이 점등되고 헤드램프의 작동과 무관하게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상향등이 점등되며 클러스터 방향으로 밀면 상향등은 켜진 채로 유지됩니다. 레버의 안쪽에 있는 안개등 스위치를 켜면 범퍼 하단의 안개등이 점등됩니다. 또한 전조등은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줌으로써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각을 준수하는데요. 전조등의 조사각은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 있는 전조등 각도 조절 장치를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전조등 각도가 아래를 향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조작. 아웃사이드 미러는 미러 조절 선택 스위치로 좌우측 미러를 선택 후 원형 스위치를 조작하여 미러의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며 폴딩 버튼으로 아웃사이드 미러의 폴딩, 언폴딩이 가능합니다. 빗유리 열선 기능 작동 시 미러에 내장된 열선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며 미러 커버에 내장된 사이드 리피터가 방향 지시등과 함께 동시에 점멸되어 안전한 차로 변경을 지원합니다. 와이퍼 조작 및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와이퍼 조작 레버는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레버를 위쪽으로 가볍게 올리면 1회 작동하고 아래로 한 칸 내리면 비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오토 모드, 두 칸 내리면 천천히 작동하는 로우 모드, 아래로 세 칸 내리면 빠르게 작동하는 하이 모드로 설정할 수 있으며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고 있으면 윈드실드의 워셔액이 분사됩니다. 또한 와이퍼 레버의 바깥쪽 스위치를 한 칸 돌리면 뒷유리 와이퍼가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두 칸 돌리면 빠른 속도로 작동하며 와이퍼 레버를 클러스터 방향으로 밀면 뒷유리의 워셔액이 분사됩니다. 스포티지에는 히든타입 와이퍼가 적용되어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하기 위해 별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동을 끈 후 20초 이내에 와이퍼 스위치를 미스트 위치로 2초 이상 올리면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할 수 있도록 와이퍼 암이 올라옵니다. 교환이 완료되면 다시 시동을 켜고 와이퍼 스위치를 짧게 작동하면 와이퍼 암이 원위치 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모든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로 테일게이트 후방 감지 영역으로 접근하여 3초 이상 대기 시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테일게이트가 완전히 열리면 화물을 적재하고 테일게이트 하단의 버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스마트키의 테일게이트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실내의 테일게이트 스위치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요. 테일게이트를 닫을 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테일게이트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버튼을 누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키와 실내 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닫히는 도중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닫힘 기능은 즉시 중지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홈 화면의 설정, 차량, 도어 항목에서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열림 속도 또는 열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림 속도는 보통과 빠르게 두 가지 속도로 설정이 가능하고 열림 높이는 3단계와 완전 열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테일게이트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테일게이트의 열림 높이가 낮은 경우 테일게이트를 원하는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테일게이트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경고음과 함께 테일게이트의 열림 위치가 저장됩니다. 저장 후 테일게이트를 다시 열면 설정된 열림 높이까지 열리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은 각 휠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공기압이 떨어진 타이어를 감지하여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 비상시 실런트와 컴프레서를 통해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공기압 보충이 가능한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는 러기지룸 하단 커버 아래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실런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한 병당 한 개의 타이어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 출동이 불가한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에 포함된 휠커버 리무버는 휠커버의 구멍에 삽입하여 가볍게 잡아당기면 휠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스포티지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운전자 지향적인 통합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현하여 우수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가 적용된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운행 정보를 최상의 시인성으로 제공하는 하이테크 클러스터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설정 변경 시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디자인이 변경되고 차량이 위치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기아 커넥트를 통해 수신하여 시간과 날씨가 연계된 이미지 제공으로 감성적인 몰입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기아 커넥트 기능을 활용한 빠른 길 안내 외에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고해상도 와이드 디스플레이에서 와이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및 분할 화면을 제공하고 음성인식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기아페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는 차량이 자동으로 서버에 연결하여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와 지도의 버전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기존 수동 업데이트의 번거로움 없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은 차량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기의 음악 스트리밍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기기 설정은 홈 화면의 설정, 기기 연결에서 기기 연결 항목을 선택 후 블루투스 기기를 신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포티지에는 풍부하고 강렬한 사운드가 특징인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통하여 최상의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에서 손실된 부분의 정보를 복원하는 라이브 다이내믹 기능을 제공하고 음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스피커 간 최적의 조합으로 파워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액티브 엔진 사운드. 액티브 엔진 사운드는 주행 모드에 따라 엔진음과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사운드를 합성하여 풍부하고 다이내믹한 주행음을 구현합니다. 액티브 엔진 사운드는 홈 화면의 설정,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8인치 LCD 모니터를 통해 음악 재생, 블루투스 기능, 후방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폰 프로젝션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선호하는 지도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는 하나의 터치스크린에 인포테인먼트 관련 조작 버튼과 공조 관련 조작 버튼을 선택 전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하이테크하고 간결한 실내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인포 및 공조 전환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전환되고 5초 후 처음 설정되어 있던 초기 화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인포 및 공조 전환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주면 5초 후 자동 전환될 초기 화면을 설정하거나 자동 전환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은 차량 내 장착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 후 작동 표시창에 표시하고 공기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작동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공기청정 모드 작동 시 자동으로 창문이 올라가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알려줍니다. 공조 장치용 에어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글로브 박스를 열고 오른쪽 측면 하단에 지지대를 분리 후 글로브 박스의 양 옆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공조 장치용 에어필터 받침대 커버에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겨 분리하면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 에어필터의 공기 흐름 방향을 반대로 장착할 경우 소음 발생과 필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공기 흐름 방향을 꼭 확인하신 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공조 애프터 블로우. 공조 애프터 블로우 기능은 시동을 끄고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30분 후 자동으로 블로어 모터를 작동해 에어컨 내 물기를 건조하여 에어컨 냄새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능입니다. 공조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면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디스플레이에서 에어컨 자동 건조 30분 후 작동 예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조 애프터 블로우 기능은 홈 화면의 설정, 차량, 공조, 공조 편의 항목에서 에어컨 자동 건조를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에는 차량의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리모컨에는 미디어 모드 선택 버튼, 음성 인식 호출 버튼, 음량 조절 및 음소거 버튼, 컨텐츠 넘기기 버튼, 전화 착신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우측 리모컨에는 클러스터 메뉴 선택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및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어와 일시 해제 및 재개 버튼, 메뉴 이동 및 선택 버튼, 차간 거리 조절 버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및 차로 유지 보조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 뒤편에는 운전자의 의지대로 기어 단수 변경이 가능한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어 추월 가속 등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데요. 왼쪽 패들 시프트는 다운 시프트, 오른쪽 패들 시프트는 업 시프트 기능을 담당합니다. 스티어링 휠 하단에는 틸트 앤 텔레스코픽 레버가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의 신체에 맞게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기존의 수동 파킹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으로 대체한 편리한 기능으로 스위치를 위로 당기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위치를 누르거나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해제됩니다. VSM. VSM은 차량의 미끄러짐 또는 헛바퀴 등의 위험한 상황 감지 시 브레이크 및 조향 제어를 통해 거동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언덕길에서 정차 후 재출발 시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2초간 제동을 유지하는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도 제공하며 버튼을 짧게 누를 경우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며 길게 누를 경우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됩니다. 기능 해제 시 제동 거리 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은 차량이 충돌하여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가 전개할 때 추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2초간 작동합니다.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한 번의 터치만으로 윈도우를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원터치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원터치로 닫히는 과정 중 신체나 물체 등의 끼임을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내려가는 세이프티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격 윈도우 열림 닫힘. 윈도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차한 경우나 여름철 운행 전 차량 내부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 윈도우를 열고 싶을 경우 스마트키의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짧게 누른 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전좌석 윈도우가 열리고
보호 잠금 버튼을 짧게 누른 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전좌석 윈도우가 닫힙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스포티지에는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적용하여 편안한 그립감과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중립 주차 방법은 먼저 변속 위치를 피단에 두고 시동을 끕니다.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다이얼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만 돌린 상태로 약 1초 이상을 유지하면 중립 주차 상태가 됩니다. 오토 홀드. 자동 정차 기능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편리한 기능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켜고 끌 수 있으며 출발 시 가속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 해제됩니다. 오토 홀드가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급형 ISG. 고급형 ISG 기능은 정차 시 엔진 시동을 꺼 초음 및 진동 저감은 물론 공회전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다시 걸리며 오토 홀드 기능 활성화 시 정차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시동 꺼짐 상태가 유지됩니다. 해당 기능의 작동을 원치 않을 경우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할 수 있으나 시동을 끄고 재시동 시 다시 활성화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긴 내리막길에서 장시간 브레이크 제동 시 과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제동하며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터레인 모드. 스포티지에는 운전자의 취향이나 도로 여건에 따라 드라이브 모드 또는 터레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을 돌려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에코 모드는 차량의 엔진 및 변속기 제어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친환경 경제 운전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노멀 모드는 부드러운 주행과 안락한 스티어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는 스티어링, 엔진 및 변속기가 스포티한 주행에 적절한 제어를 제공하는 모드입니다. 또한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등을 감지하여 운전자의 주행 성향에 따라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중에서 현재 운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모드입니다. 터레인 모드는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면 선택 가능한데요. 오토 모드는 노면을 감지해 자동으로 적합한 모드를 설정하여 온로드, 스노우, 머드, 샌드 중 하나의 모드를 제공하고 스노우 모드는 눈길 또는 미끄러운 노면에 특화된 차량 구동력을 발휘하며 머드 모드는 진흙, 비포장, 불균일 노면에 특화된 차량 구동력 발휘, 샌드 모드는 부드럽고 건조한 모래 또는 깊은 자갈 등의 노면에 특화된 차량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차량 외부에 장착된 4대의 카메라로 차 안에서 외부의 주차 공간 또는 주행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안전 시스템입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R단으로 변속하거나 주차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활성화되어 기본 화면으로 후방 뷰와 탑뷰를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후방 탑뷰, 후방 사이드 뷰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가상 3D 차량의 주변을 360도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360도 가변 3D 뷰도 제공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차량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주차 편의 기능입니다. 원격 전후진 기능 작동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동이 꺼진 상태로 외부에서 출차할 경우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을 누른 후 약 4초 안에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 차량의 시동을 켭니다. 시동이 켜지면 전진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다 원하는 거리에 도착하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후진 시에도 똑같이 후진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고 이동이 완료되면 원격 시동 버튼을 눌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주차 공간 앞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차량 안에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피단으로 변속 후 주차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켜지면서 원격 전후진 기능 안내 문구가 내비게이션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스마트키를 휴대하고 차에서 내려 모든 도어를 닫고 경고음이 울린 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마트키의 전 후진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거리에 도착하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원격 시동 버튼을 눌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종료합니다. 1열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운전자와 동승석 시트에는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의 열선 및 통풍 기능 버튼을 최초 조작 시 3단으로 작동되며 버튼을 누를 때마다 2단, 1단, 꺼짐 순으로 변경되고 열선 기능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수를 낮춰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을 작동하면 겨울철에도 따뜻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USB 포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스포티지에는 편리한 IT 기기 사용을 위한 다양한 USB 포트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1번 USB 포트는 데이터 리딩용 USB 포트로 USB 저장 장치 등 외부 음향 기기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번 USB 포트는 고속 충전 지원 및 범용성이 높은 USB-C 타입을 지원하는 충전 단자가 적용되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 하단에는 무선 충전기가 적용되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뒷좌석 승객의 편의를 위해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백 측면에도 충전용 C타입 USB 포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인출식 컵홀더. 대용량 인출식 컵홀더는 버튼을 통해 컵홀더를 인출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음료컵 수납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동승석 크래시 패드, 센터 콘솔, 전자식 변속 다이얼 부위에 무드 조명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홈 화면에서 차량,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항목에서 밝기와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컬러 설정이 가능하며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 기능과 과속 안내 연동, 드라이브 모드 연동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기능 오버헤드 콘솔. 다기능 오버헤드 콘솔에는 실내 등 온오프 기능과 하이패스 기능 외에 빌트인 캠 녹화 버튼, 파노라마 선루프 버튼, 기아 커넥트 서비스 버튼 등 다양한 기능들의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 빌트인 캠은 주행 중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빌트인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오버헤드 콘솔의 빌트인 캠 버튼을 짧게 누르면 버튼을 누르기 전 10초를 포함해 총 20초 분량의 영상이 저장되고 빌트인 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타임랩스 촬영이 시작됩니다. 빌트인 캠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기아 빌트인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빌트인캠 앱으로 진입 후 휴대폰 연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앱과의 연결을 위한 안내 문구가 디스플레이에 팝업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브 박스 안쪽 상단에 있는 USB 포트에 USB 케이블을 꽂고 스마트폰과 연결한 다음 USB 연결을 누른 뒤 USB 테더링을 설정합니다. 스마트폰이 차량과 연결되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스마트폰 어플로 돌아가서 녹화 영상 목록을 앱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면 확인 후 원하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 파워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스포티지의 운전석 시트는 전동 조절 기능으로 체형에 따라 최적의 착좌 자세를 제공하며 최대 두 개의 시트 위치까지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피단으로 변속 후 시트의 위치를 운전자에 맞게 조절한 후 1번 또는 2번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알림음이 2회 울리며 내비게이션 화면 상단에 저장되었다는 문구가 팝업됩니다.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파워 시트는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동승석의 시트를 편리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동승석 시트 사이드부에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을 적용하여 뒷좌석 탑승 승객의 편의를 위해 운전석에서도 동승석 시트 이동 조작이 가능합니다. 1열 헤드레스트 옷걸이.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 옷걸이 형상을 적용하여 상의 또는 가방 등이 흘러내리지 않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1열 시트백 미니 포켓. 1열 시트백 포켓 앞쪽에 지퍼가 적용된 미니 포켓을 부착하여 전자기기 등의 소화물 보관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열 열선 시트. 스포티지에는 2열 시트 쿠션부에도 열선 기능을 적용하여 탑승객의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뒷좌석 리클라이닝, 폴드 앤 다이브. 2열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시트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며 시트 폴딩 시 쿠션부가 아래로 더 내려가도록 설계하여 평평함에 가까운 공간 구성을 통해 차박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간 활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열 원터치 폴딩. 러기지 공간에서 손쉽게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를 적용하여 많은 짐을 실을 경우 번거로움을 방지하여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차량이 후진 중일 때 보행자 및 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안전하차 경고. 안전하차 경고 기능은 차량이 정차한 후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도어를 열 경우 후측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 표시와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전방에 정지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제동을 도와줍니다. 이번 스포티지에는 교차로에서 방향 지시 등 작동 후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오는 차량을 감지하는 교차로 대향차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하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내비게이션 정보 및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인식하여 클러스터에 표시하고 초과 시 경고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정속 주행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더불어 앞차와의 간격 인식 등 주행 상황을 판단해 자동으로 주행 속도를 조절하며 주행 중 앞 차량이 정차 시 완전히 멈춘 후 자동으로 재출발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에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의 안전 구간과 곡선로 구간에서 자동 감속 후 설정 속도로 재가속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능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동일하나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가 주행 도로의 제한 속도와 동일할 경우 주행 중 바뀌는 제한 속도에 따라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재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주행 중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 등 조작 시 후측방에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 표시와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후진 중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 표시와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을 도와줍니다. 하이빔 보조. 하이빔 보조는 주변 조명 상황과 다른 차량의 광원을 인식하여 하이빔의 작동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으로서 야간 주행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은 운전자 피로 및 부주의 패턴 판단 시 휴식을 권장하는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이며 정차 시 전방 차량이 출발할 경우 클러스터를 통해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스포티지의 다양한 기능들 잘 확인하셨나요? 저와 함께한 사용 가이드가 여러분의 즐거운 카라이프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열망. 그 본능을 갖고 태어난 한 자동차로부터 모든 움직임이 시작됐죠. 그것은 SUV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최초의 도약이었습니다. SUV와 세단 사이의 오랜 경계마저 뛰어넘었죠. SUV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진리에 도달했고 세상이 세운 완벽의 기준을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움직임으로 익숙했던 시대를 바꿔온 차. 스포티지의 다섯 번째 움직임이 지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가 그래왔듯 호기심이 향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당신의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미지의 장소, 새로운 이야기. 처음 마주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거나 낯선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 이 호기심이 스포티지를 만나면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 여기 새에 대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영역을 마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하나, 둘. 어? 새끼가 세 마리야. 봤어? 어? 그러네. 아, 근처 환경이 좋아야 할 텐데. 새끼 수리부엉이 세 마리가 모두 이수하면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 이야기는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됐어. 그 답은 찾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은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했지. 그렇게 멈출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먹이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새끼 부엉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막내가 살 수 있을까? 글쎄, 형이 둘이나 있으니까 먹이 경쟁에서 밀리면 어렵겠지? 진짜 야생이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정에 대한 믿음은 강해졌어. 그래서 새가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어.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길, 그곳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멈출 수는 없었어.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궁금증과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게 생겼거든. 이곳은 일반인의 통행이 드문 곳이에요. 이런 길 위에서는 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해요. 어, 여기 있네요. 그러다 알게 됐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달린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라고. 자, 오늘은 제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짜잔! 제가 관한 매력 포인트는 바로 요 헤드라이트. 정말 날렵하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도시와 자연 둘 다 어울릴 수 있는 차로 선택했거든요. 너무 예쁘죠? 짐이 정말 많이 실려요. 차가 길어졌거든요. 아, 정말 많다. 완벽한데? 이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냥 호기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야.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오늘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나만의 즐거움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기도 해. 내가 놓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설레임으로 다가오며 나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
세 마리 다 있어? 아니, 막내가 안 보여. 있어! 뭐가? 어? 수리부엉이? 어. 아, 다행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어. 그저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을 뿐이야. 세희 씨의 호기심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동안 여기 또 다른 호기심의 답을 찾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한번 만나볼까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평범했던 일상에 새로운 시선이 더해질 때가 있어. 익숙한 소리를 모아 음악을 만드는 건 도시의 곳곳으로 나를 움직이게 해. 서로 다른 소리를 모아 하나씩 비트를 쌓아가는 거야.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를 만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만난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영감을 모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부드러운 선율로 전해지는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음악. 그곳이 어디든 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음악을 만들 수 있어. 나에게 달리는 시간은 새로운 영감을 얻는 순간이야. 어? 음악에 마음껏 빠져들고 거침없이 새로운 소리를 찾아 떠나며 온전히 음악에 몰입하는 시간. 하지만 혼자 음악을 한다는 건 더 많은 즐거움을 알아채지 못한 그런 느낌? 그래서 나처럼 음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소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세상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소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당신의 작은 호기심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끄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그곳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 새로운 스포티지는 당신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호기심이 있다면, 발견하고 싶은 당신만의 그곳이 있다면, 이제 움직일 준비하시죠. 궁금한 그곳으로 나를.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